안녕하세요. 장쌤의 스마트폰 활용입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에서 짧은 동영상 쇼츠를 보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다양하고 웃기기도 하고요. 간혹 취향에 맞는 영상들이 나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보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리미어로 간단하게 1분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쇼츠에 올리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하면 홈이 뜨는데 새 프로젝트를 누르고 이름을 입력하고 위치는 우측에 있는 찾아보기를 눌러서 저장 위치를 정하고 확인, OK를 눌러 프리미어 프로를 시작합니다. 저는 프리미어 프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한글과 영어 버전을 같이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언어 설정을 하는 방법은 단축키 컨트롤과 F12를 같이 누르면 콘솔 창이 뜨는데 상단 좌측에 3선을 클릭하고 디버그 데이터베이스 뷰를 클릭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랭귀지를 보면 ENUS는 영어 버전이고 KOKR은 한글 버전입니다. 두 가지 버전 모두 사용하려면 KOKR로 하고 바로 아래에 False를 True로 바꿔줍니다. X를 눌러 닫고 프리미어 프로를 다시 실행합니다. 유튜브 쇼츠는 스마트폰에서 새로 영상으로 시청하므로 시퀀스를 설정하려면 파일 새로 만들기 시퀀스 디지털 SLR 1080 DSLR 1080P30을 선택하고 상단의 설정을 눌러 1920과 1080을 바꿔주면 9대 16 화면 비율로 된 새로 영상이 설정됩니다. 앞으로 프리미어에서 유튜브 쇼츠를 계속 제작하려면 사전 시간 설정을 누르고 이름을 쇼츠 1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시퀀스 프리셋에 있는 어벨러블 프리셋에 쇼츠 1을 선택한 다음 설정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고 편집을 시작합니다. 편집 화면에서 상단 메뉴 파일에 있는 가져오기를 눌러서 편집할 동영상을 가져오거나 또는 프로젝트 패널에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동영상을 가져옵니다. 가수 B와 아이키의 댄스 동영상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동영상을 V1, A1 트랙에 드래그하면 동영상과 시퀀스의 사이즈나 프레임이 다를 때에 선택하라는 창이 뜹니다. 체인지는 영상에 맞춰서 시퀀스를 바꾸는 것이고, 킵은 시퀀스를 유지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시퀀스 유지 킵을 선택하고 나머지 동영상도 드래그합니다. 동영상이 시퀀스에 비해서 크거나 작을 때에는 해당 영상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을 클릭합니다. 효과 컨트롤에서 모션을 클릭하고 동영상의 사이즈 조절점이 생기면 이것을 드래그해서 화면에 맞춰줍니다. 나머지 영상도 같은 방법으로 편집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이 영상을 프리뷰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슬라이드를 드래그하면서 슬라이드 사이를 줄이거나 늘리면서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에서 재생 헤드를 마우스로 드래그하면서 잘라낼 위치에 놓고 자르기 도구를 클릭하고 클립을 자릅니다. 잘라낸 부분은 선택 도구를 클릭해서 선택하고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클립을 삭제한 후에 트랙에 빈 공간이 생기면 나머지 클립을 드래그해서 채워줍니다. 컷 편집을 반복해서 영상에 필요 없는 부분을 모두 삭제합니다. 영상에 자막을 넣으려면 T 도구를 클릭한 다음 영상 화면을 클릭하고 글자를 입력합니다. 타임라인에 자막 클립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자막 클립을 필요한 위치까지 드래그합니다. 글자를 편집하기 위해 효과 컨트롤에서 텍스트를 열어 편집합니다. 글꼴, 정렬, 자간, 색상 등을 설정하고 위치도 숫자를 입력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자막이 필요한 위치에 자막 클립을 만듭니다. 영상을 내보내기 하려면 파일의 엑스포트에서 미디어를 클릭하고 내보내기 설정 창에서 H264를 선택하고 저장 경로와 이름을 지정하고 내보내기 하면 인코딩 후에 저장됩니다. 또는 상단 우측에 Quick Export 아이콘을 클릭하고 저장 경로를 지정하고 프리셋에 High Bitrate를 선택하고 내보내기를 눌러 저장합니다. 새로 만든 쇼츠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려면 우선 내 채널에 쇼츠 섹션이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 없다면 채널 맞춤 설정에서 쇼츠 섹션 추가를 합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제목과 설명란에 쇼츠 태그를 추가합니다. 내 채널의 쇼츠 섹션에서 내 쇼츠 영상을 확인합니다. 유튜브 쇼츠나 틱톡, 인스타 릴스 등 짧은 동영상을 많이 보는 편이지만 막상 유튜브 쇼츠를 만들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비와 아이키의 춤이 멋지고 최근에 프리미어 프로를 다시 접하게 되어 기본 기능만 활용해서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쇼츠에 올리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저의 채널을 클릭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